약간 공포스럽고 숨이 막 허덕여. 이 사람 사람 죽인 사람이야 설마? 그래서 살려주세요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구나. 선생님 이번에는 한 분의 사주를 드릴 거예요. 사주랑 성씨만 드릴 건데 어떤 사람일지 좀 예상을 한번 해주면 될 것 같아요. 70년? 70년 몇 살이요? 4월 18일 양력 4월 18일 이거 유씨입니다. 유씨야? 네 유씨. 유? 네 유. 어떤 분이실 것 같은지. 아무튼 머리는 머리는 아파. 머리가 아파요? 이 사람 살아있어? 예 살아있습니다. 이 사람이 살아있어도 그다지 내가 편안하게 못 있고 항상 좀 두려움에 떨어서 떨면서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공포스러운 느낌? 지금? 이 사람이 됐든 이 사람이 저질렀던 일이 됐든 약간 공포스럽고 숨이 막 허덕여. 칼을 들었든가 어떤 걸 뭘 들고. 선생님도 되게 약간 지금 되게 긴장하신. 약간 그런 게 그런 기운이 돌아. 이 사람 사람 죽인 사람이야 설마? 그래서 살려주세요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구나. 이게 죽여서 땅에다 묻은 거야? 여러 가지 방법으로. 그지? 이 사람이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이랬지. 이 땅이 맑은 땅이 아니라 막 진흙 같은 땅 이렇게 좀 그렇게 보여. 산 속은 아니야. 야 누구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래. 야, 설마 유영철이야? 네. 에이씨. 괜찮으세요? 응. 어떤 느낌들을 좀 많이 좀. 그냥 살려주세요. 그런 느낌. 머리가 너무 아프고.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감옥에 있잖아요.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은 반성을 하고 있을까요? 그런 거냐 말 못하는 거지. 그런 거는 어떻게 말하냐. 그러면 불안하고 이 떨리고 이랬던 거는 그 돌아가신 분들이 느꼈던 감정인가 보다. 그래 살려주세요. 그거밖에 안 들려.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